지난 시간엔 저장성의 명산을 돌아봤습니다. 하늘에 떠서 보는 느낌? 야. 신선들이 산다는 신선거와 장랑산은 단지 높고 아름다운 산만은 아니었죠. 그것은 서민들에게 삶의 이정표 같은 산이었습니다. 또 다른 명산을 찾아갑니다. 재운산으로 가는 첫 입구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험한 바윗길을 타고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산. 오! 야. 그곳엔 비밀스러운 마을이 하나 있죠. 중국 도교의 4대 성지 중 하나인 월화가 마을. 월화가 마을을 품고 있는 재운산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재운산은 중국 내륙 깊숙한 안회성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상하이에서 차를 타고 5시간 넘게 달려야만 하죠. 구비구비 끝없이 이어지는 나지막한 구름과 창밖에 흘러가는 강변 풍경. 그 풍경을 감상하며 재운산을 끼고 있는 슈닝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여름에도 그리 덥지 않으며 겨울에도 혹한이 없다는 아주 온화하고 호젓한 마을입니다. 재운산으로 가는 운치 있고 고즈넉한 옛길을 걷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걷는 길도 이렇게 여행자의 마음으로 가끔 걷는다면 좀 더 풍성하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니하오. 니하오. 오! 니 쫄라. 오. 你是哪里的？啊，从韩国来的哟。韩国哈，欢迎你。 여유롭게 논의는 오리떼와 내년 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수초를 걷고 있는 농부들의 강. 마침 그 강에 그물을 놓으러 간다는 한 아저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你身上吗？ 아我我坐啊先生先生오오오오慢点와 이런 철선 이런 처음 타보는데요 약간 떨리는데요 바이바이 안희성은 첸탄강 신안강 횡강 등 맑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리하여 안희성은 명청시대에 강을 통한 활발한 교역으로 상업과 건축, 문학을 발전시켰던 휘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那以前小时候我也小时候很多啊现在慢慢就是讲怎么说了啊环境啊什么东西都受到一点限制嘛啊所以现在的鱼也很少 但是现在还可以。垦江里什么种类的鱼有啊？有草鱼、草鱼、鲤鱼、鲤鱼、桂鱼。 주나라 강태공 심정으로 낚싯대를 내려봅니다. 哦哦哦！哇，上了上了上了上了上了上了！下下下！哦哦哦！等等。 这鱼是什么？叫鲤鱼。叫鲤鱼。哎，鲤鱼。啊，一个一个一个。 야, 야, 제가 몇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진짜로 잡았네요. 미안하다.
이 녀석이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금잉어라는데요. 오, 나 소질 있나 봐. 자, 오늘 그야말로 운수 대통입니다. 이처럼 굽이굽이 마을을 휘감고 돌아가는 강물은 물고기만 불러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인들은 아름다움에 취해 붓을 들었고 화가들의 화폭은 마를 날이 없었죠. 그것은 어쩌면 중국인들이 가장 꿈꿨고 가장 가닿고 싶었던 또 하나의 이상향이었을 것입니다. 아, 따수, 니하오. 아, 我现在打算上去齐云山。青山原来就是一个 名山啊，大自然属于人类的一种，最好的赐给人类的一种。上山以后不能说坏话，说坏话，那个老爷要给他惩罚的。啊，有这传说不得了，这个老这的蛮神奇的。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이 등봉교를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산 재은산으로 가는 첫 입구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옛 중국 설화에 잉어가 급류를 거슬러 오르면 용이 된다는 등용문이란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너면 사람이 신선이 된다 하여 등봉교랍니다. 연중 200일 이상 흰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는 재운산. 여기에 신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한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 명나라 시절, 천하를 떠돌던 한 도인이 호련이 올라 수행을 시작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가 살기 시작했다는 마을. 과연 그 마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바위 있기 봐라. 불로장생과 신선을 꿈꾸며 현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도교. 그 도교의 4대 명산 중 하나인 재운산에 왔습니다. 재운산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그 도교의 문화유산이 아주 가득하다고 합니다. 추적추적 비까지 내려 더욱 묘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등고정! 등고정! 이곳 역시 등용문 등봉교처럼 오를 등자가 앞에 붙어 있어 조금씩 뭔가에 다가서는 느낌입니다. 재운산의 모든 정자에는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고사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등고정은 아주 오래전에 왕선이라는 사람이 몇 번이나 과거 시험에 그 낙방을 하다가 이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떤 옥장식의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는 재능이 있으니 분명히 합격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날아가 버리셨대요. 근데 실제로 그해 급제를 하고 몇 년 뒤에 여기에 와서 이 정자에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등고정이라고요. 목적지인 산꼭대기의 마을까지는 정자처럼 생긴 이런 관문이 무려 13개나 있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도 아니죠. 아, 따스! 안녕하세요. 어, 要买一瓶水. 你们这有水。와, 이렇게 되게 아늑한 공간에서
七十多岁了，以前都是三百年，真好听。多少年？我现在出生的，我七十多岁了。73岁了。到现在七十。这个大庙就是，太叔公、玉叔公，那个玄武殿。还有那个方腊寨，那个地名，那个地方都很好的。할아버지의말씀을듣고보니그마을이점점더궁금해지는데요한국산에서도좀비슷한거본것같아요이거큰바위밑에이게나무지파같은거우리가이렇게받쳐놓고가는거한국에서좀본것같은데요여기도비슷한문화가있는것같습니다여기는저쪽에향초같은것도있는거보면뭔가를좀염원하는마음으로이렇게나무를받쳐놓고그런게아닌가싶어요이바위가보면좀신석같은느낌도있어요오를수록길은더좁아지고가팔라집니다야이뿌리봐뿌리바위의계단을만든아이고거기에비까지내려가는길이무척미끄러웠는데요손이좀자유로워져야될것같아요으쌰오오여기또작은소로가있습니다그렇게꼬박두시간반동안조심스럽게걸어야만했던외길으쌰야여기상당합니다상당해오와다고갯마루를넘자마침내마을이모습을드러냅니다마치우리나라의청학동처럼깊은산골에은둔하듯벼랑끝에앉아있는마을재운산은비록아주높고큰산은아니지만절벽위에있는마을그리고많은문화유산이변화무쌍한구름과안개와함께어우러져서아주다채로운볼거리를줍니다지금도잠깐서서경치를보고있는동안구름이싹몰려와서또다른분위기를연출해주네요중국의옛시인은이마을을이렇게말했다고합니다구름은양처럼움직이고새는무희처럼춤을추며물고기들이구름속에서노래하는것과같다